집들만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보온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온 자체가 전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오, 뭐요? 폭격 받는 건가? 방금 봤던 영상들이 다 이 영상들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 게임. 달에서 사람들을 25명은 늘릴. 오 뭐야 이거 폭격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클레임 어 크레터 빌드 앤 커넥트 라이빙 유닛 다 기타 등등 있어요. 이거는 뭐 짓는 게 없다? 아. 아, 이걸 함으로써 이제 생겼네. 아 여기 안에서 건설하네. 여기 안에서 그러면 두 곳 확실히 지금 정리를 해야 돼. 한쪽은 산업 한쪽은 빌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됐습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축소도 안 돼요 지금. 여기는 빌라. 여기는 일단 빌라. 그리고 여기를 산업. 여기 산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빌라. 빌라가 두 덩어리고 산업이 한 덩어리야 크게. 그렇게 합시다. 자 지어봅시다. 아 일단은 어?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어 약간 이래야지 네모가 쉴드 범위 안에 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같은 거. 또 시작되는구나. 이거 안전하겠지 이거? 응. 사람들 일단은 더 아 이거 자체가 여기 못 오게끔 정하는 거구나. 아 뭔지 알았네. 그러면은 이게 저건가 보다. 아 맞네 이게 보호지역처럼 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해도 된다라는 거고. 야 그래도 이건 양심 있다. 이건 양심 있어. 북극은 이게 개 많이 컸어. 북극은 진짜 쌍욕 먹어야 돼 북극은. 정말 아니었잖아. 뭐야 이거. 아 지금 막아주는 게 눈으로 보이네요. 어 잠깐만 이거는 파버려도 되는 땅 아니야? 못 파네. 그럼 뭐 이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어야지 이제.
무엇이요? 어,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짓겠어. 크게 길 한번 놔, 그냥. 길을 아주 크게 한번 넣읍시다. 길을 크게 한번 두고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일방.. 잠깐만 이거 아 시민이 50명이 돼야 된대. 일단 시민들만 더 많이 늘리자. 놀고 먹고 하게 하고 이제 도로가 먼저입니다. 됐어. 이거는 자재기 딱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바둑판처럼 하는 게 어 대충 감으로 바둑판 하는 게 잘 왔습니다. 그래 중간에 길 없으면 또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 줄에 있잖아. 많은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해놓는 게 좋아. 이거 전력 많이 안 먹네. 와, 야 이거에서도 많이 쫄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야 이 정도 난이도 할만해 진짜로. 이 정도 난이도 진짜 할만해. 이 정도 난이도만 할만합니다. 자 이게 지금 모자르다는 표시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 짓도록 하죠. 이거는 이건 뭐 밖에다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개멀리 지어. 그쵸? 이거는 뭐 지우려면 뭐야 황금 같은 게 뭐 같으네. 어? 왜 이렇게 나오지? 아 뭐야 이것도 결국 쉴드네. 아예 운석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전력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만 지어.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네. 아 오케이 됐구요. 어허.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을 또 늘려나갑시다. 와 방어해주는거 개간지. 산소통이 모자르는 이런 공기도 모자르다고 뜨네? 미쳤네. 얘는 근데 야 이걸로 테트리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와 두 개면 하나가 모자라? 두 개 운영은 아니다. 두 개 운영은 아니고 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이게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씩 지어야겠다. 됐어요. 뭐야, 런치 패드를 위드 크레이터 스타트 업그레이드 스페이스포트 아 이거다. 뭐야 쟤네들, 흑누나야? 아크에서 흑누나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와, 주가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것만 또 주구장창하면 안 돼, 또. 자, 다음 넥스트 콜퍼레이션 레벨에 도달하라네. 그러면 매그넥 타이틀을 10개를 준다네요. 이런 것들 하나씩 뭐 아 아하 안전지대 늘려야겠다. 여보세요, 이거 안전지대 포함이 안 돼? 아, 이것도 도로가 있어야 돼? 내가 진짜 계산 잘해서 지었네. 와, 나 그냥 이거 그냥 줄긋기 한 건데 이게 도로가 있어야 된대, 여러분. 그냥 막 지은 거였거든, 나 아까. 그냥 지었었는데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 이게 도로 옆에 이렇게 하나씩 다 지었어야 됐던 거야. 그 달감은 진짜 이렇게 운석 쳐맞아 죽나요? 이렇게? 후. 전력이 없어요, 지금. 아마 이게 솔라 이게 전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드는 이유가 뭐야? 아, 이것도 여기네. 솔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20개가 필요하네. 지금 16개 있어. 기다려야 돼. 17개. 이것도 근데 잠깐만. 이것도 파괴될 위기인가? 이것도, 야 잠깐만, 이것도인가? 됐다. 야 이건 어떻게 보고 안 되거든. 됐어, 전력 들어왔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거는 레벨업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10개를 준다. 이거 일단 이걸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네. 다음 레벨까지 성장을 하라는 것 같은데. 설마 2레벨을 얘기하는 건가? 넥스트 콜포레이션 레벨이면은, 아 그러네. 이거 보니까 여기 이거 자체 레벨이 올라야 되네요. 아니, 전쟁 미션 하는 게 아니라 저거 10개를 받으면 되지. 왜 전쟁 미션을 해? 그러면은 인구수를 지금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전력 되는 데까지 사람 뽑으면 돼.
아 근데 여기서 올리는 것보다 지금 주가가 어 일단 여기를 살리는 게 좋겠어. 여기가 메인이니까. 이제 세 개 이제 난이도가 개어려진 거야 게임이. 이 세 군데를 다 먹여 살려야 돼. 이 세 군데가 주가가 통일된 거야. 내가 이거 하는 동안은 여기 챙겨주는 사람 없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걸 하는 동안에 여기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점점 욕구가 계속 적어대니까 올라가니까 여기도 지금 막상 와서 보면은 어 이제 막 5, 8 이러죠? 10 이상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 생기는 거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야. 마치 그 대대를 도는 사단장님처럼 하루에 대대 한 10개 돌고 어 자네만 믿네 아이고 자네만 믿네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사단장님처럼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이등병처럼 대대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 걔가 가서 독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하고 오는 거야. 지금 다리 저기 뭐야 북극이 문제다. 여기는 주가가 떨어질 게 없어 지금. 지금 북극이 상태가 아닌 거야. 이거 봐 북극이 지금 북극 상태가 지금 메롱이야. 아 이게 또 다이아가 드는 걸로 아는데 뭐가 하나가 북극의 상태가 이거 보세요. 다이아가 되죠. 저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텐데 어디다가 내가 지었냐. 이거냐? 어? 결국 이게 없어서 문제네. 메탄이 없어서 그래. 메탄 다이아 사와야겠어. 아니 다이아를 주면 안되고 야 이거 사오는 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개같은 고문이냐 이게 무슨 그쵸? 조금 사 여유분 있게 사고 아니야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사 됐어. 아직 동상 못 만들었을 거야. 어 다이아 이제 가동하네요. 다이아 이제 제대로 가동하고 뭐야 아니 이 개 같은 거 이씨. 아 뭐야 저게 잘못하면 저렇게 다 없어지는 거 진짜 정말 아니지 않니? 저런 실수는 많이 할 겁니다. 주가 폭탄에 맞았습니다. 메탄이 없어요. 메탄 개발을 위해서 뭘 없애버리던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유분이 있는 것들 산호를 먹지마 처먹지마. 아니면 물고기를 처먹지마. 물고기 수요 좋네. 먹지마. 새로운 거 만들게 생겼어? 다 있던 건데요? 연구소? 잠깐만 이랬는데도 마이너스 18이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야. 전력을
전력을 없애버려야 돼. 지금 전력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력이 지금 문제야. 전력이 문제란 말이야. 전력. 내가 전력 발전소 너무 많이 지었어. 전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 안 돼 지금. 전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안 되고. 그냥 순 기능 없나?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거 같은데. 뭐야, 여기도? 옆으로 가십시오. 야씨, 이사가! 겸이다. 아 이게 근데 막지면 안돼. 지금 이게 도로가 연결이 안돼서 이러네. 아 나 이해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면 그냥 게임 끝나는 부분이야. 이거 필요 없었어. 그쵸? 저걸 이제 좀 철거를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아직 안정권을 좀 되찾았어요. 지금 이제 안정권을 되찾았고. 이거던가? 지금 이거 가능하면 이거 다 없애야 돼. 지금 이거를 이게 가능하면은 이거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됐어. 이것만 없애도 훨씬 나. 지금 가스 발전을 지우고 지역 발전. 이게 지역 발전이죠? 몰라, 영어여가지고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정도면은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것 같고. 여기다 이것도 하나 하기 아까운데. 팔고 사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됐어. 역시 북극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도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그쵸? 여기서 레벨업 하고 옵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레벨업 하고 옵니다. 다음 레벨까지 올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야, 땅이 없어. 이제는 여기도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저걸 지는 수밖에 없다.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갑시다. 안돼 안돼 안돼. 그냥 죽까. 그냥 쭉쭉 달리는 거야. 됐어. 이제 오를 거다. 그렇죠. 쭉쭉 오르죠. 이거죠.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야. 주민들 늘리고 그만큼 노동자도 늘어나는 거니까. 종신계약 개이득, 노예들 살짝 약간 띄워주고. 아, 그렇지. 건물도 업그레이드. 나이스. 그렇지. 됐어. 이렇게 또 도로도 좀, 그리고 여백 있게 해줘야 되더라. 아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됐다. 다음 레벨. 자, 레벨업 했어요. 주가 이제 복귀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관리하고 바로 이제 달로 갑니다. 달로 떠납니다. 뭐야, 이게 미션이 많아? 다음 레벨 되니까 미션 개많아졌네. 자, 달로 갑시다. 파이널 이즈 유어 스페이스포트 업그레이드. 어? 아아아. 지금 이게 33개가 됐잖아요. 금 같은 게.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10개가 아마 될 거고. 맞네요. 23개고. 그쵸?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이 됐고. 자, 이제 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달 정복기는 내일 이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주가도 다시 상승세로 복귀했고요. 자, 북극도 이제 안정화를 만들어냈고, 독도도 마이너스 5만까지 내려갔지만 주가를 다 회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달의 여정, 달은 또 어떤 곳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왼쪽 아래에서 조마문 유튜브 꼭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해서 재미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